이제 엄청난 먹을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먹을 것들 소개할게요. 저희가 일본에 가면은 먹을 거 사오는 게 너무너무 뻔하잖아요. 키캣, 뭐 초콜릿, 이치라 라면 뭐 등등등 뻔한 것들을 사왔는데 제가 친구 집에 와서 봤더니 진짜 다 처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사는 게 달랐구나.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도 사보시라고 오늘 추천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찰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찰밥 있죠? 찹쌀에 팥이 들어가고 친구 말로는 짭조름한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찰밥이 아닌가? 햇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죠. 이거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요거는 찰밥 만드는 키트 같은데? 이렇게 진짜 찹쌀이랑 팥이랑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냥 마트에 가면 어디든 있나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새키향? 아! 향이 밥이구나. 찰밥 저 좋아하거든요. 찰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사와보시라. 친구의 강력 추천템이에요. 아, 다음은 이거 가보자. 찰밥을 소개했으니까 요 팥으로 갑니다. 팥이에요. 팥튜브? 그냥 빵 같은데 그냥 짱 해먹으면 팥빵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그리고 친구가 이거를 진짜 강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요츠바? 요츠바 버터. 요츠바 버터.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는 버터래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사시면 뭐죠? 앙버터죠. 아무 빵이나 발라먹으면 앙버터 빵이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좀 이따 친구랑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맛있는 버터가 있습니다. 아, 건포도가 들어있는 버터래요. 제가 이것도 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참 맛있는 버터가 많나 봐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 버터랑 팥 앙금, 팥 튜브 사시라. 그리고, 이건 소개해야겠다. 이거는 올가닉 감미료? 천연 감미료래요. 멕시코에서 왔다 그랬나? 멕시코에서 온 감미료인데, 감미료가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럽 대신 이거 뿌려 먹으면 맛있다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알로에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요런 식물이 있나 봐요. 알로에 같은? 친구는 이걸 어디에 뿌려 먹죠? 요거트. 아, 요거트. 그릭 요거트 같은데 이거 뿌려 먹으면 꿀같이 맛있나 봐요. 이건 어디에서 살수 있죠? 마트? 이거는 마트. 이거 마트 가면 다 있대요. 사시라. 이런 시럽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시라. 그 다음은 요거예요. 요즘에는 집에서 저도 몇번해 먹었는데 오코노미야끼를 집에서도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코노미야끼에 말을 넣나 봐요. 그래서 뭔가 폭삭폭삭한 느낌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말을 언제 갈고 앉아있습니까? 일본은 참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파우더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밥 먹을 때도 1분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나? 그건 안 되나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얘는? 오코노미야끼에 난 넣어라. 오코노미야끼 반죽에다 넣으면 되죠. 반죽에 그냥 아싸리 가루를 같이 넣어서 하세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먹는 조금 더 폭삭폭삭한, 조금 찐득한 그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요 마파우더. 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사시라. 요것도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습니다. 친구가 엄청 추천했어요. 친구는 오코노미야끼 이게 꼭 들어가야 맛있대요. 추천. 그리고 아! 요거! 요거가 요즘에 일본에서 아주아주 인기래요. 가지 미소국이에요. 나 상상이 안 돼. 가지를 미소에 넣는다? 그럼 국물이 보라색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아, 가지가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가지고 맛있나?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일본에 가면은 미소국 이렇게 고체형으로 된 미소 그거를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맨날 사는 것만 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없다. 요즘에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친구가 이거 아주 추천하네요. 배고파서 계속 꼬르륵 소리 났는데 안 들렸어? 응. 어쨌든 요거 미소국 뭐 살까 고민되시는 분 요거 한번 사보시라. 요거 이름이 뭐죠?
주와 또 나스. 주와 또 나스? 주와 또 주와 또 나스. 주와 또 나스. 요거래요. 요거 사보시라. 그리고 아 요거는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카레와 하이라이스? 근데 보면은 진짜 안에 쌀이 들어있어요. 이거 몇 분 하는 거예요? 5분? 물 넣고 소스 넣고 하면 5분이면은 어떻게 쌀이 밥이 되지? 신기하네. 친구네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카레랑 하이라이스라 그러셨거든요. 일본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드 카레 그만 드시고 요거 이거 더 편하니까 이거 한번 사와서 드셔보시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 다음은 요거 네스카페. 어 네스카페 캡슐? 응 캡슐인데 밀크도 들어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것만. 아 그냥 아 우유만 넣으면은 같이. 아 우유에 이렇게 먹으면 바로 라떼를 만들 수 있는 엄청 간편한 캡슐이네요. 이것도 괜찮겠다. 집에서 편하게 라떼 먹고 싶을 때. 동키호테 같은 데 다 있을 것 같은데? 마트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이거 추천. 이제는 과자 편으로. 아! 아! 그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생필품.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랩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아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친구가 이거 진짜 강추했어요.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사랄라프. 어? 어? 오, 우리나라 랩보다 힘이 있어요. 이거 뜯는 것도 좀 달라요. 가볍죠? 엄청 잘 잘리네? 응, 엄청 가볍죠? 응, 엄청 가볍게 쉽게 잘려요. 우리나라 거는 이거 찢는데 조금 아, 속 뒤집어질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이게 커팅이 좋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랩보다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저희 나라 거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 막 자기네들끼리 붓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힘이 있어가지고 모양이 유지가 조금 더 잘 된달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붙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매직 랩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고 그냥 랩의 고급 버전. 쫀쫀하고 이게 뭔가 소리도 다르네. 이것도 마트에 있을 것 같아요. 랩도 엄청 예쁘네요. 디자인이. 마트에서 보이시면 사시라. 추천. 우리나라 랩이랑 달라요. 진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랩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과자 편으로 넘어갈게요. 아 친구는 그리고 일본에 가면 무조건 그런 한정판 있죠. 새로운 뭔가 계절, 시즌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을 사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거 마이추 회사 아니에요? 어? 하이츄네요? 마이츄가 아니라? 마이츄가 하이츄를 따라한 건가 봐요? 하이츄가 하이츄가 마이츄를 따라한 거야? 요거는 배 맛이에요. 배? 안에다가 식감이 있는 그런 배. 아 배에 아삭한 식감이 있나 봐요. 요즘 배 시즌인가 보다 일본이. 지금 한정판이 옆에 무지하게 쌓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이츄 배가 보이시면 사 먹어보시라. 안에 식감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정판이 나옵니다. 어 이건 바나나 초콜릿이에요? 네. 우와. 편의점만 파는 거. 아 이건 편의점에만 파는 바나나가 겉에 있고 안에가 초콜릿이 돼 있네. 메이지. 또 요거. 이것도 편의점. 어 귀여워. 페코. 응 페코차. 어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이건 소다? 소다. 소다 맛 사탕? 소다 밀크. 아. 페코니까. 소다랑 우유랑 섞이면 이상할 것 같은데? 맛있어요. 맛있대요. 이것도 편의점에서 파니까 사보시라. 그리고 어 이거는 밤 쇼콜라? 어 이건 쿠키예요? 어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네요? 돌리면 더 맛있어요. 아 브라우니 쿠키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밤이에요. 이것도 한정판이래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아 가을에는 밤을 드시라. 이거. 이것도 친구가 추천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더 맛있다. 그리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완두콩이네? 어? 감자칩이 완두콩 맛이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어, 요것도 아주 신기하다. 아주 담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가, 어, 완두콩이 시즌인가봐요. 완두콩 초콜릿도 있어요. 편의점이에요. 어, 얘는 다 편의점이래요. 신기하다.
샤샤. 오, 이거 엄청 이 모양이 신기하네. 원래는 이거예요. 아, 원래는 기본형 이게. 근데 이렇게 완두콩으로.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초콜릿도 한번 드셔보시라. 킷캣 그만 드시고 드셔보시라. 그리고 이거 호지차. 아, 이거 호지차. 호지차 쿠키죠? 네, 맞아요. 아, 얘네부터 가야겠다. 친구가 일본에 가면 꼭 사오는 게 호지차래요. 일본은 옛날부터 많이 먹었나?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많이 먹었나? 나는 몰랐는데요. 호지차를 친구가 좋아해서 이렇게 호지차 티백은 요게 되게 맛있대요. 이름이 뭐죠? 이또엔. 이또엔. 요 티백이 아주 호지차가 맛있고, 요거는, 요건 좀 비싸 보이는데요? 이거는 쿄토에 있는 나카무라 더키치라는 그 샵이 있어요? 디저트 샵이 있어요. 아, 교토에 가시면 요 디저트 샵에 가시라. 그래서 요 티를 사오시라. 제가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에 링크나 뭐 그런 거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교토도 많이 가시니까 교토 가시면 한번 가보시라. 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호지차 비스킷 같은 건가? 이것도 한정판. 아, 이것도 한정판이야? 혼. 이름이 혼이에요? 혼. 어쨌든 요것도 한정판. 호지차 한정판. 호지차가 시즌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호지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친구가 이거를 꼭 말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자코비. 자가비. 자가비. 아니야, 자가리코. 자가리코. 뭔지 아시죠? 이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감자 막대, 감자봉? 뭐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친구가 그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요게 어른의라는 뜻이래요. 여기도 써있고, 여기도 써있죠. 이렇게 봉지형으로 보면 어른의 자가리코 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시즌으로 맨날 자주 바뀌는데, 이거는 명란, 이건 뭐죠? 매운 명란 치즈. 매운 명란 치즈 맛이고,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와사비랑 간장. 역시 어른의 맛이다. 얘네가 더 맛있다. 어른의 자가리코를 먹으라. 그래서 이걸로 추천해주세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와, 진짜 사올 게 많네요, 일본에 와서. 우리가 몰랐던 과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친구가 또 맛있다고 추천해준 크림이 들어가 있고 건포도가 있는 쿠키? 비스켓? 뭐 그런 건데, 요거가 또 이것도 한정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요 마트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요 이름이 뭐죠? 가토레즌. 가토레즌. 요거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쿠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다. 그리고 어, 이거는 뭐지? 이거 뭔가 그 우리나라 쌀로 쌀로만인가? 그런 비싼 맛이에요? 네, 파우더가 맛있어요. 아, 파우더가 뭔가 그런 쌀 과자야? 쌀 과자. 어, 얘도 쌀 과자가 맞대요. 근데 파우더가 진짜 맛있나 봐요. 뒤에 파우더 뭔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파우더 먹으면 해피,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니까 이름이 해피탄이에요. 해피탄? 응. 아, 해피탄. 응.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요거는 뭐죠? 이것도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르만도. 르만도? 어, 이건 쿠키예요? 이거는 쿠키라기보다는 캐러멜? 캐러멜이랑 뭐라 그러지? 혼차 맛인가? 혼차 맛? 아, 그럼 이거 느낌이 어때요? 쿠키인데 약간 좀 가벼운 쿠키? 가벼운 쿠키?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약간 먹어봤대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보기에는 초콜릿 같기도 해요. 뭔지 알았다. 그 초코롤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과자 뭐지? 그게?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요. 어, 맛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가벼워서 한없이 먹겠다.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사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과자의 식감? 맛있다.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아주 괜찮다.
추천 추천 추천. 그러면은 다음은 친구가 티켓 대신에 이거 사라고 추천해줬거든요. 이건 이름이 뭐예요? 브라크 산다. 브라크 산도. 그래서 엄청 강력해 보이긴 한다. 엄청 진한 느낌이야. 이거는 초코빵? 초코. 안에 있는 거는 비스킷 같은 게 들어있는. 먹을래요? 또 먹어요? 응. 먹어도 돼요? 어, 이거 먹다 보니 다 채우겠는데요? 점점 먹방이 돼가고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자를 사서 선물할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지퍼백에 모아서 선물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선물하는 사람도 더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엄청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가벼워요. 녹았어요? 아니요? 아니 안에 식감이 저는 엄청 묵직한 쫀득쫀득한 초콜릿바 이름 뭐지?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그 캐러멜이 들어있고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이거 맛있다. 일본은 조금 이런 가벼운 식감을 좋아하나? 맛있어요. 사실아.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친구가 제일 맛있고 일본 디저트 과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친구가. 요거예요. 근데 요렇게 보면 저는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칸토리맘에서 초코마미레. 초코마미? 마미레. 초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아, 이런. 아 요건가 보다. 그렇죠. 이거 편의점에 있을 것 같아요. 마트에 있어. 편의점도 마트에 돼. 아, 요거 친구의 최애템이니까 요거 한번 사보시라. 어, 생각보다 조그매요. 안에 들어있는 게 조그매가지고 먹기가 아주 부담이 없겠다. 저 뭔가 밤같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묵직해요. 이거는 엄청 초코 케이크 느낌인데? 이건 초코 케이크예요. 초코를 좋아하면 진짜 좋아할 거야. 와, 당이 확 올라가네. 눈이 떠였어. 지금까지 앞에 것들은 그렇게까지 달지 않았는데 얘는 진짜 묵직한 초코 무스 케이크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우, 침이 생기네. 초콜릿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당 떨어질 때 딱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제가 지금 눈이 커졌어요. 초코 매니아들 추천. 이거 진짜 초코 케이크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조금 음흉해 보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친구 집에 급습을 해서 일본 추천템, 일본 사람들은 뭘 사오나 뭘 먹나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되게 새로운 게 많아서 저는 처음 보는 게 거의 다라서 저는 항상 편의점에 가면 뭐 사야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먹던 것만, 그냥 뻔히 아는 그것만 먹었었는데 오늘 친구 덕분에 새로운 먹거리들을 많이 알게 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었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